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간은 우리 아침 새벽 4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의 흐름, 대응책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기술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행보, 이와 같이 세워드는 흐름 속에서 일단은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되고, 일단 행보를 하면서 우리 이 거래량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거래량도 실리고, 주가도 한번 급등,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솟을 이와 같은 타이밍, 타점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주가가 이 변화, 뭔가 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호가창 움직임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보세요. 우리 호가창이에요. 호가창의 움직임 보면은 매도 호가하고 매수 호가가 상당히 빳빳하게 만주 만주 단위로 이렇게 아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흐름, 어제의 호가창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자, 원래는 이와 같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흐름이었는지, 자, 우리 다른 종목 하나 예를 들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하나 더 살펴본다면, 자, 우리 이 종목,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하나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자, 이오플로우. 자, 보세요. 이오플로우도 제가 다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자, 이와 같은 흐름, 지금 현재 호가창 보면은 몇백주, 천주, 요렇게 좀 헐렁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매수도 조금 뭐, 매도보다는 많은데, 지금 천주 단위, 여기 뭐, 만삼천주, 이와 같은 호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원래 우리 기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와 같은 흐름이었는데, 자, 우리 기술이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우리 이와 같이 호가의 움직임, 빳빳하게 만주 단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호가창의 변화, 이 호가창의 변화는 결국 우리 행보하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여기에서는 상승을 하려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우리 이 구간 급등 임박 구간이 왔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급등 임박 아시겠죠? 우리 휴대폰 충전을 하면 충전이 짝짝짝짝 되면서 우리 100% 완료가 되면 충전을 그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급등 위한 준비가 계속해서 되면서 지금 급등 임박 80%, 90% 정도가 완료가 된 상황이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대 양봉 하나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8월 말, 이제 9월, 9월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9월 달, 지난 7월 달처럼 이와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이슈, 이 기대감이 다가온다라고 체코 방문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이슈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우리 이 수급 상황을 또 살펴본다면, 자, 또다시 외국인이 60만 주의 강한 물량이 들어왔고, 우리 외국인이 최근 계속해서 우리 들어와 주고 있는 이 구간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로 이 구간은 바로 조종의 끝자락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종의 끝자락 아시겠죠? 우리 지난번에도 조종의 끝자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날이 있었잖아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 여기에서도 담봉담봉 지루하게 우리 똑같이 지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 똑같이 여기서 한달 정도 우리 거래량 없이 이렇게 조종 주다가 급등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우리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여기 저점 라인, 우리 이 구간 지켜내면서 지지가 되면서 여기가 어디였어요? 지점 고점과 저점 라인의 정확한 우리 지지. 여기가 되면서 어떻게 됐었다? 급등이 나왔었다라는 거. 이날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드리면서 우리 여기 조종의 끝자락입니다라고 우리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순간에 바로 급등이 나왔고 그로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좋아요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새벽부터 고생하니까 좋아요 한 번쯤 눌러줄 수 있잖아요. 이 좋아요 눌러주셔야 우리 기술 조조님들께 많이 많이 영상이 추천이 돼서 모두 현재 구간을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우리 증거 영상 우리 여기에서도 다 타점 말씀을 드렸듯이 또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영상 요거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그때가 7월 4일날이었고 7월 4일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볼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구간 저점 라인이다. 저점 임박, 우리 발바닥 에서 무릎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릎팍에서 발바닥 이제 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 내려왔다? 이 조종의 끝자락이다라는 거. 자, 이 구간이 왜 조종의 끝자락인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지와 저항, 우리 이런, 자, 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종의 끝자락, 우리 발바닥에서 무릎 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선 지점 고점과 저점의 지지 라인, 정확하게 이 선이 맞닿는 위치다 라고 이렇게 지지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정확하게 이와 같은 저점과 고점의 지지 라인, 저항 지지 정확하게 지켜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끝자락, 발바닥에서 무릎파, 결국 여기가 최저점이었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지금도 우리 정확하게 이 지지 라인을 지켜냈고 바로 행보를 하는 이와 같은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여기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 조종의 끝자락이 다가왔다. 80% 90% 충전이 되었다. 이제 100% 충전 완료,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위와 같은 구간은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모아 가야 될 구간이 맞다라고 바라보면서 이 구간 정확하게 타점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날 7월 4일 날 7월 5일 다음 날에 우리 투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정확하게 이렇게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다 함께 드렸으며 이와 같은 상황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로 우리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 이와 같은 전략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때 정확하게 이와 같은 타점을 잡아드렸고 바로 급등, 우리 여기가 또 그와 같은 급등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우리 모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정확한 타점은 제가 흐름 보고 실시간으로 다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급등하면은 우리 여기서 급등 나오면 또 매도의 전략까지 또 함께 드릴 거고 우리 여기에서도 매수 타점과 우리 급등 나올 때 정확하게 매도 타점, 매도의 전략도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르시는 분들 여기 3,300원이 결국은 최고점이었죠. 우리 여기가 최저점이었고 최저점과 그죠? 최고점, 최저점 고점을 정확하게 다 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 자, 우리 요거 3,300원 지나고 봤더니 최고점, 지금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가 또다시 최저점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 다 전략을 드렸고 우리 매도 전략 드렸던 것도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빠르게 우리 기술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 지금 실시간으로 자 이렇게 전략을 드렸던 거예요. 자, 빠르게 볼게요. 절반은 좀 챙기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3,250원 정도, 3,250원 정도 절반은 우리 챙기면서,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3,250원 정도에 우리 절반은 매도하자, 이렇게 챙기자라고 위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고 우리 위와 같은 전략 함께 대응하게 전략을 드려요. 5073에 7491,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을 함께 다 드렸고 여러분들도 함께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라이브 전략,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역시 마찬가지로 5073-7491로 우리 라이브라고 우리 실시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주소 링크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의 구간을 이렇게 타점을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했듯이 우리 이번에도 제가 정확하게 다 알려드릴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와 같은 전략 함께 여러분들과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주가는 여기에서 급등에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가 바로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 이슈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 여기에서 또 체코의 이슈가 또 있다라고 했잖아요. 체코 방문, 우리 9월 달에 대통령 체코 방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체코 방문 9월 달에 방문 앞두고 5대 그룹 총수도 동행, 경제 사절단을 대동해서 우리 체코 방문하겠다라는 거고 바로 이와 같은 기대감이 다가와서 우리 다가오는 9월에 주가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체코하고는 우리 TIPF 체결 벌써 이미 어느 정도 구두로 다 말을 맞춰놨다. 가서 서명을 할 예정이고 결국 이와 같은 이슈가 우리 체코 방문과 맞물려서 우리 상승을 이끌어줄 거다라는 거죠. 우리 주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행보를 그동안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를 털고 결국은 급등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여기에서 다소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참아야 된다. 아시겠죠? 참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 구간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데서 수익 날 수 있도록 또 전략을 많이 드렸잖아요. 자, 우리 단기 단타 종목도 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왕고래 코로나 확산 관련주 요거 계속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주가는 지지부진했지만 우리 미리 준비한 코로나 확산 관련주 요즘 정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고 50% 100% 우리 급등해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돈 벌어서 수익 내서 우리 이 수익금으로 우리 기술을 또 다시 매수 추가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우리 폭락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은 다 미리 다 자료 받아가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도 안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제가 미리 준비하자라고 우리 8월 6일 날에 우리 코로나 관련주 휴마시스 진단 키트 종목도 말씀드렸고 자, 우리 코로나 관련주 자료 계속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자.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주 우리 여기 자료 여러분들께 다 준비를 했고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 진단 키트, 우리 마스크, 우리 소독, 치료제. 자, 우리 이 백신들 결국은 뭐다? 다시 재개하고 생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품귀 현상. 그러면 우리 치료제 관련주들 당연히 급등하고 할 거고 지금은 우리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먼저 우리 움직임이 나왔죠. 결국은 우리 진단 키트, 마스크, 소독, 치료제 뭡니까? 순환 급등이 나온다. 결국 우리 진단 키트가 올라갔고 진단 키트가 조정 받을 때는 또 마스크가 올라가고 마스크 조정 줄 때는 자,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하고 우리 순환 급등 나옵니다. 순환 급등 이렇게 다 옛날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8월 6일부터 우리 주가가 급락했을 때 여기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일주일, 2주일이 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2주일 동안에 우리 기술은 제자리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보세요.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두 배나 급등을 했어요. 두 배. 휴마시스. 우리 여기 8월 2일, 5일, 6일에서
그죠? 지금 현재 주가 계속 급등 두 배나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와 같은 코로나 관련주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서 지금 두 배의 급등이 나왔다. 자, 우리 기술은 제자리였다. 근데 다른 데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셔라. 분명히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진단키트, 마스크, 치료제 계속해서 급등 급등 돌고 돕니다. 우리 진단키트, 우리 마스크 이제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 마스크 이제 의무화 될 수도 있어요. 의무화 된다 그러면 마스크 관련주들 또 미친 듯이 급등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마스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지금 뭡니까? 장사가 되고 있다. 장사라기보다는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이와 같은 소식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결국은 의무화 되면은 그죠? 또 주가 급등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우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관련주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우리 추가적으로는 재택근무 해야 되고 또 원격 진료도 해야 되는 상황, 원격 교육,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또 안 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온다. 미리 제가 여기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기업 그리고 투자 전략,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들 우리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고 벌써 50% 100% 급등을 했는데 아직 출발 안 한 후속주 아시겠죠? 후속주 여러분들 함께 우리 잡자. 그리고 우리 마스크 관련주는 꼭 필히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종목들 자료 여기 5073749 하나로 우리 코로나라고 우리 코로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코로나라는 용어가 이게 스팸 때문에 그런지 이거 문자가 다들 안 오시는데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고 간단하게 우리 코까지만 적어보세요.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자료 못 받으신 분들 코까지만 적어봅니다. 아시겠죠? 이게 스팸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 자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자 언제부터 제가 8월 2일 날부터 제가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우리 여기 8월 2일 날 랩지노믹스 우리 전염 진단 키트 요거 다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비상 조심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말 앞두고 우리 준비해야 된다. 8월 2일 날, 8월 3일 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 8월 2일부터 5일, 3일, 4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었습니다. 8월 2일, 8월 5일 날 이렇게 다 여러분들께 밑에서 다 최저점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 8월 2일, 8월 5일 우리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미리 이렇게 최저점에 다 여러분들께 매수의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100% 이상 급등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바닥에서 미리 다 알려드렸고 이와 같은 전략들 여기 다 함께 보내드려요. 5073-749 하나로 우리라고 우리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 문자가 안 오는 경우 우리 이거 스팸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텔레그램 오른쪽에 있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우리 정보 타점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텔레그램 입장도 여기 똑같이 해당 번호로 5073-749 하나로 우리 텔이라고 우리 텔 텔레그램이라고 우리 텔 이렇게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주소도 제가 문자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바닥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미리 모든 전략을 다 알려주고 자료까지 받아가셔라. 자료 보내드리려고 해도 제가 연락처를 알아야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분명히 확산될 거다. 이거 관련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언제부터 우리 8월 2일, 8월 5일 여기서부터 계속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 벌써 2주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다? 확인이 되었다. 결과로서 증명이 되었다. 결과로서 모든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우리
기술 여기에서도 결과 또 여기에서도 다 모든 것은 이렇게 다 여러분들께 증거가 정확하게 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말로만 이랬다 저랬다. 언제 제가 말로만 그랬어요?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다 눈으로 확인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정확하게 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회가 왔다. 100% 충전 인바 80% 90%예요. 이제 곧 급등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기술 정확한 타점들 다시 한번 여기 5073에 749 하나로 우리라고 우리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텔레그램은 우리 텔이라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자료 코라고 한 글자만 이렇게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러한 순간들 여러분들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다양한 크게 올라갈 히든 종목까지도 소개했죠. 대왕고래 히든주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오늘도 또 급등했어요. 화성밸브 보세요. 우리 또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거 계속해서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우리 오늘도 일정이 있었고 이것도 다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어제도 다 자료 계속해서 보내드리면서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 이슈가 나왔다.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 보세요. 여기 다 올려드렸습니다. 대왕고래 시추는 대박이다 라고 우리 20일날 관련 일정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결국 우리 대왕고래 또 다시 급등을 했는데 우리 대왕고래는 계속해서 우리 일정에 따라서 12월달 첫 시추 내년 6월달까지 계속해서 우리 이 사업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20일 바로 이 시추 대박이다 라고 오전에 위와 같은 일정이 있었고 또 우리 지금 계속해서 8월 말에 주간사 입찰도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일정에 따라서 이 재료 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우리 대왕고래 관련주 여전히 지금 현재 공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우리 대왕고래 5배, 10배 올라갈 종목 다시 한번 히든 종목 마찬가지로 5073에 749 하나로 우리 히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단타 빠른 수익 낼 수 있도록 월급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월급 그죠? 매달 따박따박 돈 벌 수 있는 월급 프로젝트 우리 여러분들 어떠한 건지 바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예요. 월급 프로젝트 우리 100만원 소액만 있어도 다 참여가 가능하고 우리 100만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잖아요. 자 재능기부예요. 재능기부 바로 보셨듯이 제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 전략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이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내어드립니다. 이 수익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월급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다들 이번에 휴가 동안에 우리 월급 거의 날아갈 정도로 그죠? 많은 돈이 아마 쓰였을 거예요. 왜?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월급 따박따박 이렇게 벌어드리면서 휴가비 바로 회복 또는 휴가 안 가신 분들 휴가비까지도 제가 다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월급 프로젝트는 문자로 다 전략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꼭 해주시면 되고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749 하나 숫자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 문자로 다 아까 보셨듯이 다 이렇게 보내드렸고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그리고 컨타 배터리스 종목들 최근에 계속해서 공략 의견을 드렸는데 자 우리 수익이 크게 났다라는 거죠. 우리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40% 50%가 아니라 우리 100% 이상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우리 100만원 가지고 41%면 41만원 우리 16%면 16만원 24%면 24만원 자 우리 차곡차곡 이와 같은 수익이 계속해서 쌓이겠죠. 우리 8월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285%면 285만원의 수익이 지금 쌓여 있어요. 우리 7월달은 432% 우리 6월달은 500%가 넘는 이와 같은 수익을 내었었고
100만 원 가지고 우리 521만 원의 수익, 200만 원이었을 때는 우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었다. 5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는 2500만 원 이상의 수익도 우리는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와 같은 수익, 500만 원, 1000만 원, 2500, 이것이 우리 월급, 제2의 월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월급 따박따박 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다 전략을 드리고 있고, 숫자 88번이라고 월급이라고 5073-7491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잘 이해했다라는 분들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려요. 구독도 한 번씩 꼭 해주시고,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와 대왕고래와 코로나 관련 자료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렇게 올라갈 거다. 우리 기술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종의 끝자락, 끝자락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급등했잖아요. 이건 끝자락에 왔다. 우리 곧 급등 랠리가 나올 거다 라고 미리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타점과 그리고 대응책 여기 맞춰서 함께 우리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도움 받아보시고, 결국은 우리 이 도움 받으신 분들이 승자였다. 왜? 벌써 우리 제자리일 때 어떻게 됐다? 50%, 100% 다 올라간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코로나 끝이 아니다.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과거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정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코로나 아시겠죠? 분명히 이슈가 될 거니까 꼭 미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우리 미리 준비하자. 자료 꼭 받아보시고 그 외 모든 프로젝트도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급등 랠리 나올 때 매도까지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모든 타이밍 타점 다시 한번 또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